CM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 뉴스입니다. 독특한 뜨개질 화풍을 세계에 알린 금산 정우경 작가 개인전을 다녀왔습니다. 이하운 시민 기자입니다. 금산다락원 청산아트홀에서 진행 중인 뜨개질 화법으로 그리다 특별 전시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정우경 작가의 개인전, 과거, 현재, 그리고인데요. 독특한 뜨개질 화풍을 세계에 알린 정우경 작가는 금산 출신으로 모건대를 졸업하고 개인전 17회, 아트페어 17회, 초대전 7회, 단체전 200회를 진행했으며 최근 서울 인사동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뜨개 화풍으로 그리는 정우경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직접 옷을 해주셨던 기억을 모티브로 뜨개 무늬로 삶 속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뜨개질일까 그림일까 착각을 일으키는 화풍의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독창적인 뜨개 화법으로 세계에 알려진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대지에 충실하다라는 작품만큼이나 작가에게 애착이 가는 또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작품은 기억이라는 작품인데요. 막 치매가 시작된 엄마의 모습과 저를 담은 작품입니다. 치매가 하루 종일 치매가 아니고 잠깐 잠깐의 치매인데 새벽에 일어나시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남매 잘 되라고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그 선이 너무 아름다워서 작품을 하게 된 작품입니다. 뜨개 화풍으로 그리는 정우경 화가의 작품은 참 따뜻하다.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는 지금처럼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사함을 작품에 담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청산아트홀에서 전시되는 정우경 초대 개인전 뜨개 화법을 그리다 계획 전시를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온라인 시청 방법은 유튜브, 금산 다락원 페이스북, 금산군 블로그, 다락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오프라인 전시가 불가능할 경우 아쉽게도 온라인으로만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기고 재밌게 사는 방법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곳을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정우경 초대 개인전을 감상하며 잠시나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CNB 시민기자 이하훈입니다.